오늘은 제가 어떤 식으로 이펙터를 공부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떤 플러그인이 있는지 정보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 나오는 플러그인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대략적인 정보와 이펙터의 종류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저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얻는 편입니다. 가장 애용하는 페이지는 기어스페이스의 New Product Alert입니다. 새로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정보가 빠르게 업로드되고 다양한 유저의 후기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무료 및 할인 정보는 BPB에서 얻는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내보다 빠른 정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다 심도 깊은 분석과 디테일한 요소들은 제 클래스 101 강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이펙터 종류와 정보를 모았으면 실제로 써봐야 합니다. 무료 플러그인들로 기본적인 개념과 사용법을 공부해보고 더 전문적인 이펙터가 필요하다면 데모를 써보면 좋습니다. 데모를 써보면서 무료 이펙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이펙터를 이용할 때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개별 기능을 수정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귀로 인식하는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DAW의 AB 테스트를 하거나 플러그인 자체 슬롯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특성과 배음을 공부해보면 좋습니다. 저는 EQ 커브 아날라이저를 이용하여 이펙터의 주파수 변화를 참고합니다. 귀로만 듣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아날라이저의 도움을 받아 참고하면 좋습니다. 테스트 제네레이터를 불러와 배음 구조를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깨끗한 사인파에 이펙터를 걸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지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프리셋이 내 상황에 딱 맞지 않더라도 다양하게 테스트해보면 좋습니다. 어떤 목적일 때 어떤 식으로 제어하는지 참고하다 보면 내 음악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 뭔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펙터를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기능에 대한 이해와 소리 변화를 주의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